평소보다 성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늑대짓.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늑대짓. 남자들 늑대짓. 우리 여우짓 영상이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구독자분들이 하도 남자들의 늑대짓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팩트, 남자들은 다 늑대야. 그건 아니죠. 팩트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건 팩트입니다. 저같이 섬세하고 이렇게 또 여자 아껴줄 줄 알고 이런 남자들은 늑대라고 할 수 없죠. 영리한 늑대. 아, 영늑 먹늑. 내가 멍청한 늑대. 아, 오케이. 저희가 한번 오늘 싹 다 파헤쳐 볼까요? 네. 출발. 첫 번째, 노래에 이름 넣어 부르기. 노래에 이름 넣어서 노래 부르기. 기동을 만나고 제일 내 여자. 제일 내 여자니까. 되게 진짜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선곡을 해. 차례를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마이크 딱 잡고. 기동을 만나고. 왜 그래? 네 이름 불렀어 내가. 아, 상상했어. 이거는 보통 하는 이유가 뻔하죠. 뭐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멋있게 보일 수가 있나요? 약간 이거 먹늑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겠죠. 먹늑들이. 두 번째 영상 자료입니다. 뭐? 우리는 요즘에도 매일 너희들 얘기하구나. 저것 또한 먹늑들이 하는 짓이죠. 이거 소문을 들었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렇죠. 여자분들 하여튼 저런 드라마가 폐예요. 장근석처럼 하면 멋있 지가 장근석이 되는 줄 아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실수죠. 또 썸도 아닌데 애매한 사이에서 꼬시려고요. 여자분들 화장 두 겹 세 겹 해놨는데 두 겹 세 겹 뜯겨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는 거예요. 여기만 이제 까매지잖아요. 여기만 기껏 해놔. 여기만 또 컨실러 다시 발라야 돼. 얼마나 짜는 거겠냐고. 세 번째, 운전할 때. 아, 이거는 잘못 가져오신 거.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멋있는 늑대짓이 아니고 뒤에 분이랑 가위바위보 하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가위 이거 가위 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잘못 가져오신 거 같은데. 근데 저 영상에 특징이 있어요. 네. 저잖아요. 네. 저는 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운전할 때 뒤를 보는 사람, 아예 안 보는 사람이에요. 일단 올리고 보는 거예요. 여자들 좋아하니까. 요것 또한 여자분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약간 턱선 일부러 딱 보이려고. 콧대 턱선. 뭐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로 약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멋있을 것 같아. 운전 잘하는 느낌이 나니까. 운전할 때 있는 허세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크게 틀고 창문 열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분명히 손이 하나 남거든요. 영수증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작가에 손이 남는데 괜히 모자란 척을 해줘야 돼. 손은 모자라. 그리고 나랑 기어에 가 있고 이렇게 여자분들 탈 때는 절대 두 손으로 운전하면 안 돼. 무조건 한 손이 이렇게 가야 돼. 사실 이거 불편해서 잘 못 하거든요. 팔 아프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치는 거예요. 아마 마사지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멋진 척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식당에서 휴지를 깔거나 괜히 문을 열어주는 등 매너 좋은 척하는 행동.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방법이 요거 이렇게 캔 음료를 먹으면 여기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휴지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까서 줘요. 저 진짜 얘랑 같이 다니면서 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이렇게 딱 닦아서 까서 먼저 먹어 이렇게 주는 거죠. 아, 저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차도 걸을 때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일부러 일로 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길걸 낼 때 이 차는 얘를 박을 만한 거리가 아니야. 근데 괜히 땡기는 거야. 일단 땡기고 보는 거야. 그렇죠. 말한 거 저거요. 숟가락 이렇게 젓가락 하면 휴지랑 이렇게 놓아주는 거. 우리 평소에 밥 먹을 때 그거 있으면 불편하네. 네. 찌개 휴지에 묻어갖고 졸라 불편하거든요. 아, 놓고 다시 먹으려면 휴지 묻어. 휴지 묻어가지고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위생상도 안 좋아. 다섯 번째, 남자들의 힘자랑. 남자들의 힘자랑. 아, 많죠. 많이 있죠. 괜히 그런 거. 그거랑 예를 들어서 짐 같은 거 옮길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옮길 때 솔직히 존나 무거울 때 있잖아. 근데 속으로는 맞아. 근데 표정은 밝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속으로는 아씨 이러는데. 표정은 괜찮은데 몸은 여기에 쏠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도 약간 여유 있게 내려놔야 돼. 이렇게 딱 내려놓고. 맞아. 집갈때 떨어. 운전할 때.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약간 강인하고 여자한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이미지 주고 싶으면은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센척 하지. 그렇죠. 힘 센 척이라기보다는 이 안 약한 척, 약하지 않은 그렇죠. 척. 나는 너를 지켜줄 만한 힘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근데 좀 귀엽지 않나요, 여자분들이 보기? 과해지면 좀 이상한데 적당히는 다들 하는 거 같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들분들이랑 힘자랑을 팀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같이 들자는 마인드. 야, 같이 해야지 사람이.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아니, 진짜 너 맞들면 낫다는 마인드. 그럼 네. 우린 백지장 마인드야 무조건. 안 따지면 죽거든요. 잘 따져. 네. 여자애들이 야무져갖고 더 잘 따졌다.